안녕하세요. 책팀장의 행복한가 박수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1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10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이렇게 타입이 나눠져 있습니다. 집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넓은 4룸부터 그 다음에 넓은 3룸까지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 막힘없는 남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집안의 채광이 굉장히 좋은 그런 현장이에요. 사이즈 또한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거실과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그런 집이에요.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 공간 나와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겹주차가 하나도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일렬 주차로만 주차하시기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안쪽 공간까지 모두 이렇게 일렬 주차로 전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출구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실 때도 너무나 편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앞쪽에 전혀 막힘없이 탁 튀어있는 고층 현장 안내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 정남향집이어서 채광도 굉장히 우수한 현장이에요.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키큰장 두 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매립선반 기준으로 상하부장 나눠서 또 이렇게 네 칸의 수납공간이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수납공간 열어보시면은 수납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많은 양의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매립선반이나 자주 쓰시는 물건들 보관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전실 벽면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방 공간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사이즈도 상당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네요. 거실하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탁 튀어 있고 막힘없는 남향집입니다. 거실 먼저 보시면은 우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남향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실 한가득 이렇게 채광이 쏟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집이에요. 거실 뷰도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막힘없이 탁 튀어 있습니다. 뷰가 정말 좋아요. 안산 시내가 뭐 거의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엄청난 뷰를 자랑합니다. 자, 이쪽 아트홀 공간이고요. 아트홀 대형 포세린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도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TV도 좀 큰 거 두고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쪽 소파 공간도 마찬가지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5-6인용 소파도 배치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창 기준으로 막힘없이 채광 좋은 남향집에다가 아트홀과 소파홀도 길게 빠져 있고 거실 폭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천장도 우물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어요. 간접 조명등 모두 들어가 있고요. 전부 매립형 LED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편에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 형태로 길게 빠져 있습니다. 상하부장 모두 색상 구분 없이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주방 환기창이 우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방 환기창하고 거실창 같이 열어두시면은 환기 걱정도 없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모양으로 빠져 있고요. 이쪽에는 삼국흑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으로 해서 전자레인지 밥솥 놓는 공간도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여기 싱크대 보시면 알겠지만 단차가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바의자 아니고 일반 식탁 의자 배치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방 벽면도 모두 타일로 이렇게 정말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두 칸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두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냉장고 자리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또 수납장이 또 짜여져 있습니다. 주방 용품 수납하실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우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이렇게 개별 온도 조절기도 따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안방답게 넓은 방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붙박이 장하고 뭐 침대, 벽걸이 TV 모든 가구 배치해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안방이에요. 뭐 굉장히 넓은 안방 사이즈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뭐 빌라로 봤을 때 넉넉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창문 열어서 앞쪽에 보시면은 고층이기 때문에 마킹 같은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뷰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산 시내가 정말 하늘에 내려다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뷰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쪽엔 낮은 주택가들이 보이고 우측에는 숲조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안쪽 부부 욕실 공간도 볼게요. 부부 욕실에는 세면대하고 양변기,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사이즈의 부부 욕실 공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방 공간 봤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쪽 방도 개별 온도 조절기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거실 창과 같은 방면 남향으로 창이 나와 있습니다. 창문 열어서 이렇게 창문을 여시면요, 방 안 가득히 채광이 쏟아집니다. 정말 밝은 집이에요. 이 남향집의 큰 장점인데 불을 꺼놓고 있어도 정말 밝습니다. 방 사이즈도 보시는 것처럼 작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침대하고 책상 정도 배치하시고요. 작은 장 하나 짜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기하고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방으로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방도 시스템 에어컨 또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방에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있고 에어컨,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있어서 세탁실로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탁실로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일반 침실 공간 이용하시기에도 부족한 사이즈는 전혀 아니에요. 침실 공간 이용하시기에도 충분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베란다 공간도 볼게요. 베란다 공간 보시면 왼쪽 편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일러 아래쪽에 두고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반대쪽 벽면에 세탁기 배치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두셔도 되고요. 자, 이쪽 베란다도 남향으로 창이 빠져 있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필요하시면 여기 베란다 위쪽에 빨래 건조대 하나 설치하셔서 빨래 건조하시기도 굉장히 좋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갖춰져 있고요. 메인 욕실 자체적으로 사이즈가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필요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욕조 하나 배치해서 이용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메인 욕실답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마킹 없이 탁 튀어 있는 고층 3룸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 전 남향집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채광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현장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